이날 판결에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네, 그리고 15분 후 강성훈 씨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잠시만요.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제 끝나는 건가요? 3대 1 결과 나온 거예요? 네. 이날 재판부는 강성훈 씨의 선고 공판을 3주 뒤로 연기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고소인들과 합의점에 대해서 시간적인 게 좀 필요하다고 재판부에서 아마 생각을 했고 저희 쪽에서도 요청을 했고. 그런데 바로 다음날 한 언론인체에 의해 강성훈 씨가 사기 혐의로 추가 고소됐다는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강성훈 씨는 4명의 고소인에게 채무관계를 해결하겠다며 돈을 빌려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고 갚지 않았다는 건데요. 반면 강성훈 씨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아닙니다. 전혀 확인되지 않은 바고요. 저희는 강력적으로 입증할 겁니다.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말씀이세요? 저희는 모르는 부분입니다. 지금. 전혀. 네, 강성훈 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3일 열릴 예정입니다. 저쪽에서 좀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이제 그런 처리를 해서 사건이 시작된 거고요. 2011년부터 시작된 박진영 씨와 작곡가 김신일 씨의 표절 소송 2심 항소심에서도 박진영 씨가 패소했습니다. 박진영 씨의 자작곡 썸데이를 두고 작곡가 김신일 씨가 표절 의혹을 제시해 공방이 시작됐는데요. 법원은 수염구 4마디 유사성을 인정해 작곡가 김신일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박진영 씨는 유사성은 인정하지만 표절은 하지 않았다며 항소 의지를 밝히며 자진 출두에 변론하기도 했습니다. 앞에. 감사합니다. 네, 잠깐 말씀해 그리고 지난 23일 최종 선고 공판이 열렸는데요. 이날 법원은 박진영 씨의 저작권 침해를 또 한 번 인정했습니다. 배상액이 3배 가까이 늘어나 관심이 쏠렸는데요. 박진영 씨가 작곡한 썸데이에 대한 김신일 씨의 기여도와 저작권의 이름을 밝혀야 하는 성명표시권 침해 수준이 종전보다 높게 측정됐기 때문입니다. 김신일 씨를 단독으로 만나봤는데요. 저쪽에서 이제 어떻게 결정하실지 기다리는 입장이니까 지금부터 가서 변호사분하고 상의를 또 해봐야 됩니다. 최종 선고가 내려진 이후 박진혁 씨는 본인의 SNS를 통해 상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표절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납득을 할 수가 없고 절차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입니다. 끝없는 표절 공방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문은 소문이고 스캔들은 하나의 그가 가져갈 수 있는 친구? 이미숙 씨가 연하남 스캔들과 관련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한 말씀만 해주시고 가세요. 이미숙 씨.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마시고 거짓에 가려진 진실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17세 연하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유포하고 또 보도한 전 수사 대표와 현직 기자 두 명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이미숙 씨. 그런데 지난 23일 법원은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미숙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네, 아직 뭐 그런 말씀 없으셨어요. 저희는 판결문 보고 네. 항소 여부는 판단할 거예요. 새로운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90년대 최고의 인기그룹 영턱스클럽의 송진아 씨가 경찰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송진아 씨는 지난 2002년 영턱스클럽을 탈퇴하고 스노우보드 국가대표로 활동하다 현재 한 미디어 회사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지난 6일 택시기사의 다툼으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후 경찰 조사는 벌금으로 종결됐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SG워너비의 가수 이석훈 씨가 지난 20일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입대했습니다. 이날 군입대 현장에는 국내 팬들이 모여 이석훈 씨의 입대를 응원했는데요. 드디어 팬들 앞에 모습을 보인 이석훈 씨. 잠시 쑥스러워하더니 네. 모자를 벗고 짧게 자른 머리를 공개했는데요. 짧은 머리도 참 잘 어울리죠? 잠시 후면 이 군인이 되는 소감이 어떨까요? 사실 네, 실감은 나는데요. 네. 들어가 봐야 알 것 같아요.
같아요. 30입니다. 예. 아, 그러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아, 맞아요, 맞아요. 꾸준히 운동을 하긴 했었는데. 네. 제가 한 이제 스케줄을 시작하면서 한.